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선생님, 얼마 전에 제가 예능 프로그램 보는데 한가인 씨가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왜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잘난 아빠와 잘난 엄마를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아, 맞네요. 아,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라고 이제 MC가 물었더니 엄마 아빠가 일정이 너무 바빠갖고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애기들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엄마 아빠가 역마살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예능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이 역마살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저는 조금 그게 분류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살 중에 뭐 이제 옛날에는 도화살도 그렇게 좋은 살은 아니고요. 역막살도 좋은 건 아니었어요, 사실. 왜냐, 여자가 팔자의 직성도 센데다가 역마의 기운도 강하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조금은 가부장적인 거였고, 아빠는 돈을 벌고 엄마는 밥을 하고 웬만하면 이제 내조라고 하죠. 그 내조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역마가 강하신 분들은 더러 조금은 안 좋은 편견이 있었을 때도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조금 시대가 변하고 어떤 직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바뀌다 보니 역마가 가지고 있으면 역마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직업적으로 굉장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면은 역마의 기운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이면 직업을 추천드리는 게 뭐 연예인도 마찬가지로 행사든 뭐든 뭐 해외 활동이든 어쨌든 강한 역마가 기운이 있으면은 그런 쪽으로도 많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또 뭐 영업하시는 분들, 뭐 무역하시는 분들 내지는 뭐 내가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분들은 이 역마를 갖고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은 많이 뭐 처음부터 빵 터지진 않더라도 그래도 내가 돌아다니는 만큼 그 운기를 받아서 나중에는 조금은 더 단단해지고 더 이렇게 널리 내가 행동 방향, 내가 활동 영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참 많습니다.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제가 봤을 때는 통틀어서 그런 분들은 참 좋다고 보여져요. 내가 좀 몸을 쓰고 움직여야 되는 운동선수라든지 뭐 이렇게 해외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계속 교류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역마가 있으면 참 좋고요. 조금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서 해야 되는 직업군들 있잖아요. 뭐 사무직이라든지 내지는 뭐 나랏밥을 드시는데 한 자리에 계속 계셔야 되는 뭐 이런 분들 내지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뭐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역마가 강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할 때 그래요. 그 안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외근직이나 내근직으로 바뀔 때 조금은 그런 게 병행이 되는 좀 뭐 이렇게 사무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좀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가 한 자리에서 계속 계셔야 되는 직업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역마가 있는 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궁뎅이가 자꾸 들썩들썩 거려요. 자꾸 나가야 될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뿌리 깊게 내리지 못하고 계속 한 2, 3년 내지는 빠르면 뭐 3개월, 6개월 이래가지고 계속 바꾸고 이동하고 변하고 계속 이런 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조금 적응하기도 힘드실 것이고 뭔가 내가 이렇게 뿌리 내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답답함? 우울감?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좀 이렇게 적응 못하는. 그래서 좀 이런 역마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와 상담을 하시고 어쨌든 좀 직업군이나 이런 것도 좀 세세하게 상담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직업을 선택할 때 역마살, 도화살 뭐 그런 걸 잘 보고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겠는데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큰 틀은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그 안에서 발복해야 될 뭐 살이라든지 살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를 뭐 안 좋은 것도 저희가 이제 조금은 더 좋게 풀어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 어떠한 이런 직업 선택이나 또 학업이나 진로를 선택하셔야 되는 그런 기로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자녀를 두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은 마음에 끌리는 선생님이나 조금 이렇게 가까운 선생님들을 만나셔서 그런 진로에 대한 거 아니면 좀 미래에 대한 거 이런 직업 같은 것도 조금은 상담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어머님들이 이런 걸 많이 보시고 그럼요. 자녀들 직업이나 아니면 네. 앞으로 이제 뭐 미래에 뭐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역마살 이렇게 살에 네.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